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카르노 사이클의 열흘 1번 였었잖아요. 카르노 사이클. 이 카르노 사이클은 가역 과정에 이루어져 있죠. 예, 그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압축, 단열 압축 이렇게 네개 사이클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1824년에 프랑스의 그 세디 카르노라는 양반이 이제 그거를 개발하셨는데 이상 사이클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T1에서 여기 이제 PV 선도죠. T1에서 T2로 갈때 이때는 등원 팽창이 이루어진다. 여기 이제 고원 쪽이죠. 여기 이제 TH 또는 T1 이렇게 쓰죠. 이것이 일정하죠. 네. 그래서 등원 팽창합니다. PV 등원 팽창한다.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가면은 바로 단열 또 팽창을 한다 말이죠. 네.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으로 가면은 다시 압력 올라가죠. 여기는 뭐죠? 낮은 온도 등원 압축을 한다 그죠? 그래서 T2 일정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4에서 1로 갈 때는 단열 압축 이렇게 되죠. 단열 압축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카르노 사이클은 두 개의 등원 과정 어디에 있었죠? 1과 2, 1에서 2, 이것과 3에서 4. 이게 등원입니다. 이쪽은 고원 쪽이고, 지금 저원 쪽이었죠? 그리고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구성된 이상 사이클이죠. 단열은 2에서 3, 그 다음에 4에서 1. 이게 단열이었죠? 예. 그래서 이건 단열, 팽창, 여기서는 단열 압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등원,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한 이제 이상 사이클이죠. 요거 이제 실린더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보기 좋게 해놨는데, 자, 1에서 2로 갈 때는 고원에서 그 등원, 뭐예요? 등원 팽창. 그래서 이제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여기서 2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등원 팽창이 일어났다. 등원 팽창. 예, 그 다음에는 단열 팽창. 다시 여기에 단열 팽창이 일어난다. 그래서 단열, 열의 이동 없이 더 팽창을 했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4로 가면은 이 저온, 온도 같죠. 여기서 등원, 에서 압축으로 갑니다. 등원에서 등원으로 해놓고 압축을 시켰다. 그 다음에 4에서 1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온도가 변화되는데 단열 압축 과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단열 온도는 변화되지만 또 이제 압축 단열하면서 압축이 됐다. 여기 키포인트겠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열 효율은 Q1 먹은 열량 분의 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Q1분의 Q2는 이건 1-T1분의 T2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과 저온으로만 해서 열료를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 그러한 사이클이죠. 자, 다음에 랭킨 사이클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증기 동력 사이클이죠. 그러한 열역학적 이상 사이클인데 증기를 딱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랭킨에서는 증기. 자, 그래서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시면은, 자, 1에서 2로 갈때이 펌프를 거칩니다. 펌프. 1에서 2로 갑니다. 자, 증기 동력 사이클이죠. 펌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2에서 3으로 갈 때는 보일러를 거치죠. 펌프. 그래서 펌프, 지나갈 때 여기는
가역 단열이에요. 등 엔트로피 압축이죠. 가역 단열, 단열 압축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거치는 과정은 정압 가열 과정입니다. 여기서 보일러에서 바로 연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열량이 Q인,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펌프가 일을 해서, 여기 이제 열량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4 갈 때 터빈을 거칩니다. 터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워크 아웃 이렇게 되죠. 가역 단열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등 엔트로피 과정. 그다음에 이제 4에서 1로 갈 때 있죠. 바로 응축기를 거칩니다. 콘덴서. 4에서 1로 갈 때 응축기. 그래서 정압 방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러한 이제 네 개. 펌프, 보일러, 터빈, 응축기. 이 네 개의 이런 구성되는 장치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TS 선도로 보면요. 이렇게 이제 1에서 2로 가서 2에서 3으로 갑니다. 3, 3, 4. 다시 1로 가죠. 그래서 이제 1에서 2로 갈 때 여기 이제 펌프. 그죠? 예.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갈 때는 여기 보일러. 2에서 3 보일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갈 때는 이 터빈을 거칩니다. 터빈. 그 다음에 4에서 1로 갈 때는 이제 콘덴서를 거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과정이 랭킨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그 랭킨 사이클의 개선 사이클은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개선한 겁니다. 뭐, 그 뒤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제어를 한다, 리히팅 한다, 아니면 뭐, 재생한다, 뭐, 이렇게 사이클이 나오죠. 자, 랭킨 사이클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